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계속해서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늦은 시간인데, 야, 아직도 30분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제가 좀 많이 울먹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이, 연세도 좀 있다 그러시는데, 그분을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밝혔으니까 이야기 좀 하자면, 주식으로 상당히,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제가 또 교인이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메일을 제가 초대한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교회를 좀 짓고 싶다. 네팔에 교회를 짓고 싶어서 주식을 시작하게 됐는데 바이오주 그러니까 셀트리온에 아마 많이 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버리니까 손실이 엄청나게 났어요. 금액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한 1억 5천 손실을 봤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몸과 마음이 고통이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교인인 거 알고 이러니까 또 그분이 교회에서 뭐 예배를 주도하고 한 거 보니까 전도사 좀 되시는지 아니면 그분부터 되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런 교감도 좀 있었고 너무 고맙다. 눈물이 난다 도와준다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밤에 제가 메일을 보면 저도 또 눈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눈물도 났고 했기 때문에 가슴도 좀 찡했었고 그분이 상당히 저에 대한 신뢰를 너무 해주시니까 사람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한테는 특히나 남자들은 목숨을 다 바친 정도로 충성을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중국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트게이트 이런 이야기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재미없잖아요 왕이 연회를 이제 펼쳐 가지고 장수들도 있고 신하들하고 다 이렇게 즐겁게 술 한잔 했는데 왕이 되게 좋아하는 뭐 쉽게 말하면 궁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궁녀를 술이 취해서 살짝 이렇게 희롱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궁녀가 또 왕의 총애를 받는다 싶어가지고 요놈 요거 조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머리 상투처럼 이렇게 묶고 있는 머리 띠를 딱 잡아당겨가지고 머리가 그 사람이 풀어졌어요 마마 감히 어떤 자가 저를 희롱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 띠를 가지고 있으니까 뭘 거 아닙니까 이 연애하면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저도 뭐 가보셨겠지만 다른 분들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마 붙잡아서 홍꾼이를 내주십시오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봐라 여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머리띠를 다 풀어라 이래버린 거예요 이야 멋지죠 왕이 그리고 전부 머리띠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끔끔하고 뭐 대충 그러면 그 궁녀도 누가 그랬는지 잘 모르잖아요 남자도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하고 군복 입고 이러면 다 비슷하잖아요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왕이 막 멀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을 치고 있는 와중인데 어떤 장수 하나가 막 활을 맞고 막 온 옆에 막 사람이 적군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걸 다 뚫고 왕을 보호하려고 진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이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장군은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나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냐 이러니까 마마 예전에 이러이러한 궁녀가 그때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 얼핏 기억나는 것 같네 이러니까 그때 머리띠를 뺏겼던 장수가 저였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왕께서 예를 들어서 아니 이런 고얀 놈을 봤나 당장 요절을 내거라 했으면 저는 죽은 목숨이었을 텐데 마마가 총애하는 그 궁녀를 제가 그렇게 했다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신 거를 제가 그 상황을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마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답니다. 자, 그거는 좀 이야기가 좀 뻔나가긴 뻔나가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렇게 방송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은 제가 잠을 오늘 아침에도 5시에 일어났어요. 머리가 띵함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려고 일어났거든요. 요새 공부한 게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책 한자도 못 봤어. 책은 딱 폈는데 앉아가지고 전일 채팅 날라왔던 거 잘 못 본 것도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고 무슨 이야기 했는가 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뉴스 말씀 좀 드릴 거 뉴스 검색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7시 몇 분 되고 뭐 8시 다 돼가고 씻고 방송 준비하고 그래가 책을 한자도 못 봤는데 제가 금전적인 이득을 바라고 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 요즘 기뻐요. 돈 버는 것보다 더 기쁜 느낌이 있습니다. 뭐냐? 해외에서도, 물론 제가 또 자처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브라질,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채팅방 같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는 호주에도 계셨는데, 그분 뭐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 뭐 앞으로 더 먼 다른 나라에서 또 들어오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보잘것없는 저 이거는 겸손이니까 딸랑 안 하겠습니다. 저를 참 의지하려 하고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주변에서 제가 그게 너무나 살아가는 힘이 돼요. 최근에 크게 짜증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고 하지만 모든 집중을 여기 다 모든 에너지를 여기 다 쏟고 있지만 사실 제 거 포기한 게 몇 개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생색내는 것 같아서 말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해야 될 게 몇 개 있었어요. 사실은 그거 포기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전혀 저어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요. 지금 이 시간 보십시오. 36분도 계십니다. 참 제가 뭐라고요, 그죠?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도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제가 그 상처를 경험 안 해봤다면 아까 채팅방에 잠깐 남겨드렸는데 제가 엄청난 고통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메일이 날라왔을 때 눈물이 흐르네요 이런 걸 봤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얼굴도 한번 못 뵙고 참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만 들은 사이지만 교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분이 많이 다친 마음과 많이 힘들어진 몸을 치료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울컥했습니다. 너무 안 돼 보였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딴 거 말고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가 조금 힘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할게요. 저는 되지도 않는 공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약속 못 지키고 해내지 못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했던 말은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앞에 채팅 한번 좀 읽어볼게요. 야 그건 맞다. 앞에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간 과정 더 있는데 조금 생략하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또 고맙기도 고맙겠죠. 그분이 안전하게 살아서 샀습니다 하면서 셀트리오는 28만원에 1억 6천인가 1억 8천인가 샀거든요. 제가 놀래가지고요 예? 이랬어요. 안 계신 자리에서 이런 거 이야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비하하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 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긴가에서 28만원대 샀어. 어쨌든 여긴갑다. 놀래가지고요. 예? 안전한 자리에 살아 해서 여기서 샀다는 거예요. 여기 안전한 자리입니까? 올라가면 밀리는데.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한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팔았어요. 그냥 왜 팔 때였으니까 뭐 500원에 되나 지금 팔아 지금 10주 100주 그래가지고 한 30분 만인가 1시간 만에 200만원 벌긴 벌었죠. 자 그거 뭐 그런 것도 되게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거 이제 뭐 차치하고서라도 서로 좀 교감이 됐어서 이제 그랬다. 여러분들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저는 소중한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채팅방에서 농담 비슷하게 오가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원래 그런 농담 좋아하기도 좋아하지만 그냥 뭐 채팅방이라고 딱딱한 이야기 뭐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정이 들겠습니까? 일부러 양아, 마이 프렌드 양, 나 어떻게 할까? 돈 좀 벌었다며 화장품 살 거야? 옷 살 거야? 그런 농담도 주고받아야 서로 좀 친밀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것이 좀 거북하게 느끼시는 분도 채팅방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게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요. 중구님도 오셨고, 자, 탑건이야. 다음 타자가 중구님이 될 것 같다. 요. 아, 내가 왜 반말을 하지? 안 돼요. 중구님이 레포트를 쓰고 있어요, 지금. 야, 멋지잖아요. 참. 양양아, 끝난 거 아니었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유. 그래서 오늘따라 코가 많이 막히네. 그래. 선풍기를 옆에 크게 켜놔서 그렇나? 자,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윤정혜님은 나가지 마시고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알아놓으셨다가 연결되는 것까지 딱 하고 다른 분들 주무셔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내지는 아니면 딱 지금 입장된 것까지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내일 인사하는 걸로 하죠.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대복주 날라간다. 날라가면 좋죠. 뭐든 안 날라가면 안 날라간 것보다 날라가는 게 좋죠. 우린 주식을 가졌으니까. 대복주 가면 올라간다고요. 현대건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웬만하면 포트폴리오 다 브로스로 진행될 거예요. 지금 여기 다 브로스거든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백응님도 반갑습니다. 항상 따뜻한 그 어투로 음악 잘 들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참 고맙습니다. 저도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아, 자꾸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이것만 딱 이야기하고 말게요. 백응님이 이번에 제가 서울로 휴가를 갔는데 이야기 아시는 분 있고 모르시는 분 많잖아요. 백응님이 서울에 있다. 저는 50대 한 초중반으로 알고 있었어요. 논술 쌤이세요. 뭐 여기까지는 이야기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있었고 그래. 50대 같은 가장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으로서 정이 좀 갔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봤을 때 남자치고 저처럼 약간 감수성도 있고 이런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말씀하시는 게 예쁘게 좀 말을 하시더라고요. 논술 쌤이라서 그런가? 제가 새로 산 책 있지 않습니까? 이쁘게 말하는 당신이 좋다. 이 책. 그래서, 예쁘게 말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백응님한테 제가, 오프라인 모임을 부탁드렸습니다. 자리를.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여기 가림님 계시거든요. 한동님 계시죠? 인천에서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잘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앞에 사거리에 살짝 마중 나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혹시 이쁜 여자분이 오시면서 안녕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올 사람 다 왔는데 누구지 이래가지고 혹시 방송 듣고 그냥 적당히 찾아오신 분인가 올라오면 오래 했으니까 진짜 오셨나 이 생각했는데 죄송한데 누구시죠 이러면서 제가 못 알아봤어요. 끝까지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하죠. 참 재밌겠네요. 먼저 들어가 있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근데 여기 뭐 장소 했던 섭외했던 분이 누구더라 뭐 백억님인가 그분 안 오세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좀 늦게 오신대요. 앞에 앉아있는데.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죠. 그랬던 분이 백억님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추억거리 쌓아가고, 다음에 서울에서 또 뵙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서울 2,000명 되면 이제 제가 닥터케이가 서울로 찾아갈 겁니다. 첫 번째 강연에는, 양산에서 했고요. 몇 분이 오실지도 몰랐으니까 14분인가 오셨어요. 상당히 고마웠죠. 인천, 서울, 통영, 경산, 김해, 구미. 야, 너무 고맙습니다. 강의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탁 터졌는데 2000명 되면 여러분들 서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잘 주무시고요. 성시경 스타일로 한번 해보죠. 여러분 잘 자요. 굿나잇.
잘 자요.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